뭐야? 근데 맘에 차. 아마 하겠어. 뭐 해볼까? 뭐 짠 거 아니야?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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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야, 뭐해, 이거? 다 달랐는데, 이러면. 그지? 아, 이렇게 웃으면. 안녕하세요. 이것도 아니 야, 이거 꺼, 이거 소리 꺼. 아, 뭐야, 뭐야. 내 웃음소리 왜 이래? 원래 이래. 아, 그래요? 꺼진 건가, 그래? 됐다. 네. 네, 뭐 인사드릴까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빈님과. 안녕하세요, 슈닝카입니다. 네, 오랜만에. 오랜만에. 네. 할까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뚝딱뚝딱 공작씨가. 뚝딱뚝딱 공작씨가. 뚝딱뚝딱은 뭐예요? 아, 네. 뚝딱뚝딱 공작 시간이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하러 왔어요. 이게 수빈 형이 저랑 너무 하고 싶다고 이제 계속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이렇게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그쵸, 수빈이 형? 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가. 일단은 저희가 오늘 또아, 너 때문에 뚝딱뚝딱할 뻔했어요. 아, 뚝딱뚝딱 네. 공작 시간으로 돌아왔는데 오늘은 뭐 할 거냐? 미니어처 음식 만들 건데 진짜 음식이 아니고 이거 찰흙 음식으로 만들 거예요. 맞아요. 찰흙인데 점토를 이용해서 작은 음식을 만든다 생각하면 돼요. 네, 뭐 못 먹는 거지만 네. 아까 이라고 했는데 저랑 연준이 형이랑 같이 있었는데 오늘 미니어처 음식을 만든다라는 소식을 듣고 연준이가 갑자기 혼자서 막 환하게 웃으면서 와 그거 나 먹어보고 싶은데 이러면서 뭐 만든대? 이러고 아 오늘 비빔밥이랑 삼계탕 만들 거야 이랬는데 와 나 가서 한 입만 먹어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든지요 했는데 음식이 아니고 찰흙이더라고요. 맞아요. 아까 만나갖고 형 진짜 음식 아니고 찰흙이래요 이랬는데 하니까 시무룩해 하고 아 알았어 이러고 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말하지 말걸. 그냥 오면은 찰흙을 먹으면 될 걸. 아 진짜 역시 우리 리더야. 아무튼 이렇게 만드는 레시피가 있는데 찰흙도 있고 색칠하는 물건도 있고 이거 뭐라 하냐? 사용법? 네. 제조법? 뭐 그런 네.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저희가 보나마나 시간이 또 부족할 것 같아서 빨리 시작할게요. 네. 저희가 그래도 저는 비빔밥을 만들 거고 휴닝카이 뭐 만들죠? 저는 삼계탕을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휴닝카이 삼계탕 만든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흉카 이런 거 잘해요? 아, 전 진짜 예술의 감각이 있게. 아유, 아유,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이거 그릇이 이 정도로 작은데 완전 작게 만들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그릇 크기. 이게 그릇이에요. 이것도 작은 줄 알았거든요. 어, 뭐야, 뭐야. 크기를 보니까 더 작게 만들어. 어, 아닌가? 딱 그릇, 제 엄지보다 작아요. 너무 작은데? 숟가락, 와! 보여요? 짠짜가 귀여워. 일단 도라지 먼저. 근데 나 도라지 안 먹는데 이거 도라지 만들어야 되나? 저 도라지 안 먹으니까 그냥 뺄게요. 제 레시피로 만들겠습니다. 체장 아찌. 아, 아찌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이도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콩나물이랑 고등어 좋아하니까. 오이요? 네, 맞아요. 제 한참 치울 때 별명이 오이였어요. 고기 좋죠. 당근도 좋고. 시금치. 아, 애매한데.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일단은 좋아하는 것만 다 만들어두고 시간이 남는다 싶으면 싫어하는 것까지 한번 만들어볼게요. 저는 대추랑 삼계탕 먼저 만들게요. 중요한 이 두 개. 아니다, 삼계탕을 먼저 만들어야겠네. 중도에 노란색 물감을 섞은 뒤에 물감이요? 조그맣게 동그란 모양을 만들으라고. 점토에 소량의 황토색 물감을 넣은 뒤 둥근 타원형 모양을 만들어주는 몸통 완성! 이라는데 이거 색칠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물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하는 거래. 오? 아. 변화가 없는디? 형 무슨 색으로 하고 있어? 노란색. 잠시만 제가 먼저 뭐지? 황토색이라고요?
내가 너무 물을 많이 채워서 그런가? 사실 제가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구경해본 적이 없어서 잘 하는 거 모르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튜닝기도 그렇고. 네. 그럼 이 정도 사이즈면 괜찮은 거. 해봐봐. 노란색으로 안 나오는 거 봐. 저도 한번 해볼게. 묻히고 반죽을 하면 색깔이 변한다고. 아, 그런 거군요. 안 변해요. 너무 조금 묻혔나? 어, 저 어느 정도 색칠되긴 하는데. 근데 말대로 좀 묻히고 하면 될 것 같은데. 흰색 물감이 뒤에 태연이에요. 어우, 야, 바로 바로 눈치 채신. 잘 안 변하는데? 완성까지 3일 정도 있어야 된다고요? 네. 그래요? 아닐 텐데. 금방 만들 수 있을걸요? 저희라서 3일 아니에요. 아니, 뭐. 아, 우리라는 조건 하에 말씀하신 건가? 저희 조건, 저희라는 조건. 아, 많이 칠해야 된다고, 물감을? 알겠어요. 아, 그래야 될 것 같긴 해. 그냥 붓을 안 칠하고 이거를 그냥 물감에 비빌게요. 이러면 되지 않을까? 옷 맞춘 거예요? 이 형이 절 따라 했어요. 뭔 소리예요? 내가 너보다 먼저 나왔는데 오늘. 뭔 소리? 제가 먼저 옷 챙겼는데. 아니죠, 제가 먼저 나왔죠. 그랬나? 아,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것 같아요. 아침 운동하러 나왔는데. 맞네, 맞네. 아, 역시 내 껌딱지 아니랄까 봐 옷도 따라. 니트를 둘 다 입었네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러고. 맞아요, 뒤에 태연이에요. 아, 이러면 색깔 좀 변하네. 더 많이 칠해야겠다. 또 콩나물 머리 만드는 데만 거의 한. 으악! 오, 시끄러. 세상에. 죄송해요. 괜찮아. 밥 먹었냐고요? 저희 방금 전에 초밥 먹고 왔어요, 같이. 아우. V앱 켜기 한 10분 전 집에 초밥 먹고 켰어요. 예쁘게 소리 지르고 예쁘게 웃어야지. 웃어봐요. 예쁘네요. 그럼요. 아, 왜 색깔이 안 변해? 공작 시간이 이래서 문제야. 만드느라 말을 못하겠어. 소통을 하기 힘들지. 옷 색깔이 똑같은. 어느 쪽이 뭐야? 모방까지는 아니고 우연히 겹친 거죠 뭐. 그렇죠. 초밥 뭐 좋아하냐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우 초밥을 너무 좋아해갖고 사실 지금은 다른 초밥이 더 맛있는 것 같긴 한데 새우 초밥이 약간 길들여져서 그런가? 약간 저는 새우 초밥이 제일 좋아요. 저는 장어. 장어 초밥도 맛있고. 그 맛있죠, 장어도. 검은색 새우가 생새우인가? 그것도 네, 맛있어. 맞아요. 간장새우 아니에요? 네, 간장새우도 되게 좋아요. 투두 봤냐고요? 투두 저 아직 못 봤어요. 휴닝이 봤어요? 봤을 리가 없지. 아니요, 저는 좀 봤습니다. 어?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였나요? 휴닝카이가 나온 장면. 어? 무슨 장면이었죠? 수빈이 형. 아니에요. 오케이? 네, 못 봤습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아, 이게 됐다, 변명하지 말자. 그래. 근데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 화요일이요. 아, 화요일? 오늘 월요일이었어. 화요일이요. 오늘 월요일이었으면 변명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왜요? 아, 지금 구입하고 있어. 아직. 아, 월요일에 라메가 투두가. 네. 요일 감각이 좀 없어졌어. 맞아요. 여기야. 어? 맞네. 야, 오늘도 동반 출연. 요요. 어우, 이제 태연이도 있네. 요요. 뭐냐? 왼쪽은 잔디, 오른쪽은 잔디하고 연못. 어허. 요요. 요. 옆쪽으로 해서 뭐라고? 네? 아니요. 아, 역시 우리 연진이 형이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아분들 보러 왔어요. 아, 약간 유닛 V 중. 요, 이게 미니어처.
최다 출연이네요. 어처구니 없네. 어여여 연준형 어처구니가 없네요. 요즘 이거 고구마예요. 먹을래요? 고구마 like you 답답해. 뭐지? 연준형이 댓글 뭐 만들었어? 야 내가 뭐 만들겠는데? 뭐 만들었어? 아직 아무것도 만들었어요. 저희 저 삼계탕. 저는 비빔밥. 비빔밥 오케이. 삼계탕 탕탕탕. 와. 삼계탕 먹었지. 새우. 뭐 말했잖아. 새우탕. 와. 라면. 와와. 라임. 예. 뭐 맞췄어 근데 진짜로? 옷이요? 응. 이 형이 절 따라했다니까. 뭔 소리야? 곤장. 너 어떻게 나갔는데 곤장이 없는데 뭔 소리야? 그래 안 그래? 아이패드 옆쪽으로 조금만 옮겨주세요. 이쪽으로요? 이쪽으로 옮기면 돼요? 오케이 이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저쪽으로 주세요. 저쪽으로. 아 이거 색칠도 가능한 거야? 네. 와 신기하다. 먹을래요? 네 괜찮아. 야 나 이거 못 만들 것 같아. 어떡하지? 네? 못 만들어? 포기할 거예요 그렇게? 그렇다면 drop the beat yo. 아 집중이 안 돼요. 미니 얼처 정말 어처구니 없네. 요 요 요. 어떻게 해야 되죠? 형. 미안해. 아니야 신났는데 왜? 미안해 형. 귀여워요 귀여워요. 더 하고 가요 더 하고 가요. 형 너무 심심하고 관심 받고 싶어서. 아니야 더 하고 가요. 공기미 더 하고 가요. 아네 마음껏 하세요. 아 충분 더 하고 가요. 요 니들의 브이앱 오늘 내가 갖고 간다. 요 요 요 푸르른 렌즈 푸릉푸릉 푸르른 머리 요 요 예 에라이 요 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간다. 요 요 예 할게 얘들아 고생해. 수고 나가요. 어, 오케이. 갈게 얘들아. 야. 오케이. 저 엄청난 존재감이었어. 뭘까요? 나 이거 못 만들 것 같은데. 포기할 거예요? 아니. 요요 난 간다. 요요 요구르트. 오케이 바이바이. 예. 내 댓글을 읽어볼까요? 하면서 뭔가 소통을 해야죠. 희능이가 읽어주세요. 이쪽에 패드가 있어. 아 미안 내가 읽을게. 자 제 이쪽으로 넘기면 제가 읽을게. 포기하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맞아요 반갑지 않게. 아니, 너무 어려워 이거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희능이 계약했어? 네? 희능이 계약했냐고 지금 있는데. 아 계약했어요. 아, 했어요? 네 했어요. 그래요? 미안해요. 방학 끝. 하지만 모아고등학교는 아직 방학 중이에요. 방학 숙제 알죠? 방학 숙제가 뭔데요? 저희 그 방학 숙제 있잖아요. 아 방학 숙제 우리 방학 숙제? 네. 태연이가 먼저 다 끝냈는데. 그지? 역시 태연이가 이제 다 끝내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나머지 4명은 진짜 성격대로 몰아서 방학 주제를 할 것 같은데. 저는 원래 그랬어요. 항상 몰아서 했어요. 근데 저도 몰아서 했던 것 같은데. 방학 주제는 몰아서 해야 잘 마시죠. 맞아요. 그게 방학 주제지. 아! 아 어디 갔어? 아 어디 갔어? 최대한 예쁘게. 아 자꾸 털이부터. 아 니트를 잘못 입고 왔나봐. 하하하 수빈이 형 잘하고 있어요? 아 나도 웃음소리 좀 못 찾을 것 같아. 하하 슈닝이도 잘하고 있어. 감사합니다. 우리 좀 더 파이팅해서 예쁜 작품을 만들어보자. 네 파이팅하죠. 이게 난이도가 있었는데 별 3개가 최대거든요. 별 2개도 이러고 별 1개로 하면 너무 쉽고 너무 빨리 끝날까봐 제가 별 두 개짜리를 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별 한 개를 했어요. 한 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개도 어려웠을 거야. 뒤에서 태연이가 전달해 달라고 했는데 차트가 1000만 하트가 넘을 시에 태연이가 같이 출연한대요. 야, 파이팅. 이런... 지금 몇만 하트죠? 조건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네. 나는 뭐 태연이 한 1000만 하트 되게 한 뭐 얼마 안 남아갖고 말한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초록색 정도? 말이 없으신다. 아, 너 색깔이 안 나지? 너 색깔 잘 나오니? 네. 저는 왜 이리 안 나지? 전 그렇게 연한 노란색이 안 나오지. 좀더 주드니까 뚜껑 닫으라고요? 너도 닫고 해라. 어, 그렇네. 감사합니다. 역시 팁 잘 알려주시. 으아! 아, 으아! 수빈, I love you, I love it. 지금 콩나물 만들고 있냐고요? 그 콩나물을 만들다가 너무 얇아갖고 자꾸 얘가 부서지길래 포기했고, 그 솔직히 비빔밥은 못 만들 것 같아서 된장국 만들고 있어요. 된장국? 어. 야, 이거 어렵다. 비빔밥을 제가 보기에는 올해 안에 못 만들거든요. 된장국이라도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화이팅. 이거 어쩌지? 옷 거꾸로 입은 거 아니냐고요? 잘... 아니에요. 나 근데 나도 거꾸로 입은 줄 알았어. 옷이 원래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됐다. 아, 색깔이 왜 이리 안 묻지? 이상하네. 아! 문질러야 된다지. 닭이. 닭이. 예쁘네요. 어떡해, 너무 징그러워. 어떡하지? 너무 안 묻는데? 그래, 노란색이라 많이. 아니, 나 지금 초록색 하고 있어. 아, 그래? 응. 너 무슨 색 했는데 지금까지? 저 황토색. 초록색이 더 짜는 거 사실 삼계탕은 살구색. 저도 계속 누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아, 진짜요? 뭐, 출연하고 네. 싶었구나? 계속 누르고 있었어. 어, 됐네! 처음부터 천만에 처음부터 천만 되면은 나오려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누르고 있었어. 열심히 누르고 있어. 태연이가 열심히 도와줬네요. 어때 우리 진행 상황이에요? 이거 어때? 닭이야. 징그럽게 생겼어. 우리 방송 보는 소감 한번 말해줘요. 원래 이 말이 없어요. 아, 왜냐면은 이거 너도 해봐야 알아. 집중하면 말이 없어. 말하면은 작품이. 근데 저희 뭐 근데 말하지 저희... 않아도 작품이 연상이 안 되긴 하는데 똑같아서 멀티가 돼야죠. 방송 하루 이틀이야? 저는 녹음하러 갑니다. 아이고 오마이갓. 다녀와. 바이바이. 안녕. 내일 뭐 할 거예요? 내일요? 내일 뭐 하냐고요? 태연이를 위해서.
에휴, 다 나가고 말하지. 대놓고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렇게. 아유, 안 들렸을 거예요. 안녕. 들어왔어. 이거 꼽아주고 가야겠다. 잘하고 왕. 화이팅. 녹음 화이팅. 나머지 다 이도 완성. 뭐야 이거? 나 깜짝 놀랐어. 소름이 막 두들거렸어. 너무 무서워. 자 이제 이 국물 표현용 소스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거 왜? 왜 안 나오지? 왜 안 나오지? 손이 제일 예쁜 멤버요? 아무래도 튜닝카이 아닐까요? 전 튜닝카이요. 오, 웬일로? 그냥 되게 깔끔해요. 손가락도 엄청 길쭉길쭉하고 얇고 예뻐요. 튜닝카이는 뭐라 생각해요? 저요? 네. 튜닝카이. 수빈이 형이요. 당연히 우리 수빈이 형이 훨씬 예쁘지.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어, 뭐야. 씨. 아, 저는 반포기. 여러분 질문하세요. 차라리 제 질문 받을게요. 저희 못하겠거든요. 그 질문 주세요. 튜닝이는 열심히 만들고 있어. 형 팬분들이랑 같이 대화 좀 하고 있을게. 저 딱 된장국까지만 열심히 만들어 볼게요. 야 이거. 아, 이 뚜껑을 열었어야 되는데. 뚜껑을 들어보자. 오늘의 TMI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말하기가 좀 그런 거라 그냥 뭐 그게 키기 전까지 이것저것 받아왔어요. 그거 뭐 아 다른 TMI를 알려주자면은 휴닝카이랑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네 이제 저희 둘이 9화 4분의 상관적에서 너를 기다려에서 가장 좋아하는 파트가 각자 어디죠, 휴닝카이씨? 저요? 9화 4분의 상관적에서 너를 기다려 제일 좋아하는 파트가 어디라 했죠? 저는 이제 연준이 형 랩 파트를 제일 좋아. 아, 네. 저도 연준이 형 랩 파트가 제일 좋아. 파트예요. 그 가성 마지막에 네, 아 마지막 사비에서 이제 내 영원히 되죠 내 이런 네. 이렇게 가성으로 파트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누구 파트라고요? 수빈이 형 파트. 맞아요. 휴닝카이 씨가 제 애드리브 파트가 그렇게 좋다고 구하다보니 선생님 노래 기다려 컴백 준비할 때부터 연습실에서 휴닝카이가 제 파트 거기만 났다면은 막 와 기가 너무 카트인가 이러는데 아까한테 좋아하고 따라 부르고 그랬는데 휴닝카이가 제 파트가 그렇게 좋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저는 거기의 파트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제가 되게 좋아했었는데 좋아하는 거 맞아요? 아니 그 어떻게 말했지 그거 이것도 애드립이에요. 너 애드립이고 내가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 너와 나 함께라면 네 그 구하다 보면 그 막사비에서 너와 나 함께라면 이거지. 네 맞아요. 네, 이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 역시 이게 휴닝카이 애드립이에요. 그래서 저희 둘이 서로의 애드립을 파트를 제일 좋아하긴 하는데 원래는 그거 깨라면 이거보다 더 길지 않았어? 맞아요. 그지? 원래는 더 또 원래 버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버전에서 진짜 너무 좋아갖고 막사비 이렇게 자주 돌려듣고 그랬는데 이제 아예 확정 버전에서는 조금 짧아졌어요 드리브가. 그래서 지금에 이렇게 된 건데 원래 버전이 전 진짜 좋았어요. 아침도 좋고 저도 둘 다 좋아요. 네.
저는 휴닝카의 드립이 제일 좋아하고 휴닝카에는 제 드립을 제일 좋아한다. 이게 오늘의 TMI입니다. 와, 너무 좋은 TMI다. 그렇지. 뭐 어느 정도 완성되라고 있군요. 일단 보여줄게요. 이거 밥 비빔밥 만들었고 밥만 만들었어요. 뭐 청국장. 그냥 풀떼기 같지만 청국장입니다. 좋아. 눈이 가장 예쁜 멤버. 저는 진짜 진짜 이건데 옆에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 슈닝카예요. 아 역시. 아 됐어. 아 시사할래요. 아. 왜냐면은 슈닝카이가 여러분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겹쌍꺼풀 있잖아요. 쌍꺼풀 되게 많잖아요. 그게 되게 정말 막 단순히 예쁜 게 아니고 그게 되게 매력적이에요. 뭐 해야 되지? 묘해요. 약간 보고 있으면은 어쩔 때 보면은 되게 뭔가 섹시한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은 귀여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좀 약간 흔히 볼 수 있는 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휴닝카이 눈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연준형 무쌍 눈도 되게 귀엽고 태현이 눈도 뚫망뚫망해서 예쁘고요. 범규 눈이 근데 범규 눈이 약간 되게 멋있지 않아요? 뭐라 해야 되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약간 깊다고 해야 되나? 깊고 뭔가 공격적으로 생겼다 해야 되나? 눈동자가? 안 그러냐? 살짝 뭐라고 해야 되지? 네, 약간 뭔가 공격적으로 생겼어요 눈이. 그래서 진해요. 어느 날 머리에서 뿌리 자랐다 할 때는 몰랐는데 캐넨독 이런 거 구하 상면 생각장에서 너 그거 할 때 느낀 건데 생각보다 되게 범규가 세더라고요 눈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희 멤버 다 멋있긴 한데 저는 그냥 그 중에서 약간 휴닝카이가 좀 더 매력적이다.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럼 휴닝카이 씨는 누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저는 아무래도 눈이요? 네. 눈은 아무래도 똘망똘망한 태현이 눈이 더 예뻐요. 수빈이 형 눈이 훨씬 예쁘죠.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력 네. 있잖아요. 뭐가요? 아 죄송해요. 이게 보면 보면 볼수록 매력에 빠진다. 그걸 줄여서 뭐라고 하죠? 볼매? 볼매. 볼매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니 이거 빠져나가려고 볼수록 매력이 있다. 대충 포장하는 제대로 얘기할게. 수빈이 형 거의 무쌍이잖아요. 어? 무쌍 아니에요? 이걸 속상이라요. 뭐라는 줄 모르겠는데 제가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뜨고 있으면은 무쌍처럼 보여요. 끝에만 살짝 남아있어요. 그래서 뭔가 귀여워요. 살짝 굶주린 강아지의 눈. 진산인가? 그래서 뭔가 왜 굶주렸어요? 아련아련하고 귀여워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눈 좋아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무쌍이에요? 유쌍이에요? 제가 쌍꺼풀 잘 모르겠는 게 원래 학생 때부터 그랬거든요? 쌍꺼풀이 있다가 사라졌다 해요 자꾸. 와 완성. 오 그럴싸한데? 그쵸. 어. 이렇게 보면 그럴싸하죠. 그럼 제가 안 보여드려서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났을 때 퉁퉁 부르는 보면은 완전 무쌍이거든요? 제 쌍꺼풀이 아예 안 보이거든요? 어 그럼 진짜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맨날 붓기를 빼고 스케줄을 참여해서 그렇지 아마 붓기 안 빼고 그냥 그대로 있으면은 눈이 마카롱 됐어요. 제 무쌍은 볼 수 있을 거거든요? 제가 이거 무쌍인지 유쌍인지 잘 모르겠어요. 쌍꺼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요. 진짜 마카롱 눈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여주세요. 된장국이랑 잠깐만 손이 더 크다. 된장국이랑 손이 더 크다. 가서 손바닥에 내가 딱 보여주세요. 아! 우와! 아 제가 보여줄게요. 희닝씨 줘보세요. 네! 된장국이랑 자 여기 된장국이랑 된장국이랑 이건 뭐예요? 아 어떤 거? 이거 뭐예요? 이게 된장국. 어? 아, 이게 삼계탕이에요. 이게 된장국. 이게 삼계탕. 네, 맞아요. 여러분, 저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이거 떼도 돼요? 닭 한번? 네. 떼도 닭만 보여주세요. 닭이에요, 닭.
이거 봐 여러분 닭 보세요. 카메라에서는 뭐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닭이래요. 저 이거 처음 해보고 약간 소름 돋아갖고 약간 몸을 부르르 떨 뻔했어요. 어, 형 닭이에요 이러고 딱 보여줬는데 너무 무섭긴 것 같고 약간 조금 솔직했어요. 수빈이 형 뭐 만든 거예요? 이거 콩나물 만들려다가 콩나물 머리 만들다가 실패했어. 이게 뭐죠? 어떡해. 아, 네. 아, 예쁘게 얘기해야 된다. 네, 네. 아, 예쁘게 얘기해야 된다. 예쁘게 소리 지르고. 나 뒤로 넘어가는 거 봐라. 우리가 몇 분을 했지? 그렇습니다. 30분. 아, 30분. 아, 길게는 못했지만, 너무 아쉽게도 저희가 뒤에 또 일정이 있어요. 네. 뭐. 수빈, 태연이를 따라가야 돼요. 저희가. 너무 있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바빠졌어요. 맞아요. 뭐, 우리 알다시피 팬라이브도 하고 있고. 이제 네. 팬라이브 준비도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저기에. 예. 네, 팬라이브 준비도 하고 있고. 그, 뭐. 네. 팬라이브 준비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또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저 뭐 그런 준비들 네. 슬금슬금 하고 있고 슬슬 하고 있죠. 네. 꿈의 잔도 마무리 지어야죠. 그래서 최근에 굉장히 바쁘었고 네,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적인 스케줄로 저희를 찾아보기는 힘들겠지만 저희는 항상 바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쉽지만 저희는 이만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어,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렇게 수빈이의 밥과 청국장 아 네 청자요? 청자요? 된장국이랑 닭 닭 맞아요 삼계탕 그, 어 삼계탕 이렇게 만들었는데 어 아쉽게도 저희는 네. 이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니카이 씨 뭐 마무리 할 말 있어요? 저... 오늘 말 거의 못했잖아요. 아 네, 다들 집중하느라. 네. 수빈이 형이 잘 소통해서 다행이고. 네. 아 우선 이렇게 또 미니어처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 네. 제가 봤을 때 뚝딱뚝딱 공작 시간에서 이제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제 하나는 성공하자 뚝딱뚝딱 공작 시간으로 뭔가 부제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성공. 네 이번에는 성공하자 했는데 저희가 진짜 다 실패를 해가지고. 맞아요. 이거 미니어처도 마찬가지. 와 이건 뭐야 진짜. 미니어처도 마찬가지로 하고 저랑 수빈이 형 깜빡한 게 있는데. 저 친구들. 아 저 한번 가져볼 거야 잠시만요. 와 진짜 이 몇 달 전이었지? 이거 한 두세 달 되지 않았나? 많이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가 여러분 근데 진짜 이게 변명이 아니고 저희가 진짜 바빠요. 이제 다들 이제 보이는 모습이 없으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진짜 항상 바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야 진짜 원숭이에요? 만들 시간이 부족하는 건 사실 변명이긴 하지만 진짜 근데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저희가 바빠요.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이거 수빈이 앞만 보면 괜찮아요 이거. 오랜만에 보여드리는 수빈이와 휴닝입니다. 이거 앞만 보면 괜찮은데 뒤에를 보면 아 모발 좀 칠해주세요. 저 원숭이로 만드는 거 귀엽지 않아요? 아니 말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것도 저희가 이제 여유가 생긴다 하면은 마저 칠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 제가 봤을 때 1년 더 걸리는 거 아니야? 막 5년 후에 어 맞다 하면서 이렇게 칠하고 5년 만에 이렇게. 그만큼 저희가 많이 바쁘다 이런 거를 알아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길게는 못했지만 평소의 공작 시간처럼 어, 짧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들 몸도 조심하시고 저희는 이제 일정 때문에 먼저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우리 만나요. 공작진은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러면 이러면서 마무리하죠. 오케이. 자 지금까지 뚝딱뚝딱. 아 뚝딱뚝딱이라고 해서 자꾸 너 뚝딱뚝딱 바꾸고 싶어? 아예 뚝딱뚝딱.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지금까지 뚝딱뚝딱 공작 시간이었습니다. 뚝딱뚝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뚜구와 강현님이. 뾰로롱 뾰로 뾰로 뾰 어 어 뾰뾰